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심판의 아버지,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내 욕심을 못 버려 날 위해 살다가 망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정신 차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가 얼마나 고생을 하여야 내 말을 멸시해 바리새인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내 말을 믿겠느냐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바른 깨달음 얻게 하옵소서. 깨달아 존귀한 자 되게 하옵소서. 깨달아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시고, 깨달아 문제 해결받게 하옵시고, 깨달아 자손에게 복을 물리게 하옵시며, 깨달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의의 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삶 아버지로부터 받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습니다. 자, 나라를 살리는 자가 누굽니까? 66권 성경 속에 보면 나라를 살린 사람이 누구더냐 이 말이에요.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요? 언제든지 보면 그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지낸 사람이 하나도 한 사람 없어요. 반란 멸시 천대받고 저기 천하게 있던 사람들. 그렇다고 전부 그런 사람만 일했느냐? 아니요. 성실했던 사람이, 마음가짐이 바른 사람이 꼭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리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다 그러합니다. 마음가짐. 자, 디도서 1장 15절 찾아요. 마음가짐에서 전부가 다 결정되지요. 근데 대한민국을 망치는 게 배운 사람들이 망쳐요.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이 나라 망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꼭 배웠다는, 유학까지 했다는 자들이 문제예요. 그런데도 그걸 바르게 깨닫질 못해요. 밤낮 책임은 딴 데 줍니다. 나만 바로 믿으면 되지. 왜 자꾸 이유를 대? 부모를 대고 환경을 대고 자연을 대고 대지만 전부 나만 바르면 다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벌써 배웠다는 분들이 사회 최고 문제입니다. 꼭 문제 일으킨 거 보면 배운 사람이지요. 안 배운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전도용을, 생활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도둑놈이 됩니까? 왜 내가 호래이 굴에 갑니까? 호래이 잡으려고. 도둑놈을 전도해내려고.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걸 갖다 이놈을 갖다가 생활에 써먹고 앉았으니 밤낮 도둑놈은 대비래요. 큰 세상 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바로 몰라서 하나님이 준 지혜 지식으로는 내 생활 바로 하고, 세상 지식으로는 전도요이고, 그 구분을 못하니까 그렇게 교회에서까지도 그 구분을 못해요. 지혜 지식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니 화장실에 오물을 푸는 바가지가 부엌에 국을 퍼다가 그거 퍼다 하니 이런 바가지 하나 갖고 뭐 다벨이 놓지요. 화장실 쓰는 바가지는 그거 써야 되고, 국을 뜨는 국 바가지는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 오늘날 그걸 바로 가르쳐야 될 교회가 전부 썩어 빠져가지고 100% 지옥 가는 당 파나 만들었으니, 그놓고도 그게 지옥 가는 줄을 모르고 앉았으니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왜 유럽에 2000년이 넘는 그런 교회들이 왜 다 망했는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 눈이 삐뜨면 바로 못 보지요. 그 눈은 마태복음 13장 14절대로 마음이 삐뜨면 눈이 삐뜨러.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더러운 인간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더러운 인간, 믿지도 안 하는 인간. 그 안 믿는 인간은, 그런데 교회 다니면 믿는 거로 착각하는 게 또 문제예요. 교회 천년 만년 된 게 목사라고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믿음 선물로 줘요. 오늘 여기서 더럽고 믿지 않는 자, 그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양심이 하이맞은 자. 이런 분들 생활 지 이름 내기 좋아하고 그 후손 제대로 되는 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죽을 고생하는 분 한 3대나 4대 위에, 아니면 당대 위에 부모님이나, 참 어느 가문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은 이조 역사 속에서 전부 얘기하듯이 자기 아버지는 이름난 와이면 그 자식은 자기 아버지를 죽일 정도로, 왜 나는 이름 났는데 내 자식은 그렇게 되고 말까요? 그 손자는 처절하게 왜 망할까요? 성경대로 아닙니까? 마음이 양심이 하인맞으면, 양심을 못 살리면 그렇게 되는 건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너 조상 한 대로 자손이 3, 4대 처절하게 망하는 걸 지적해. 그와 반면에 바로 말씀대로 살면 자손 천대가 복받는 걸 지지해. 그러면 난 지금 어려우면 틀림없이 우대가 뭐 해놓은 게 있다 이 말이야. 저는 시간 있는 대로 기독교 방송은 뭐 하며 불교 방송은 뭐 하고 천주교 방송은 뭐 하는가 테레비를 조금씩 보려고 시간을 가져봅니다만, 불교는 계속 흑판을 놓고 신앙이 뭐냐, 신앙은 신행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신앙이다. 그러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계속 이거 강론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뭐가 밤낮 댕그렁댕그렁 아니면 영화하고 만화 영화. 내 볼 때만 그래 하는가 봐. 아마 아직 제가 다 못 봤으니까 할 말은 없으나, 다만 천주교는 또 뭐 하느냐 찾아보지만, 여러분 불교에 요즘 꽉꽉 차가 앉아가지고요. 그거 들어요. 믿음이 뭐냐 이걸 전부 해요.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 이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꽉꽉 차는 게 대립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는 천국 얘기 거의 안 해요. 지옥이도 그 얘기 안 해요. 믿음에 대한 얘기도 똑바로 못 해요. 그 사람들은요, 신앙과 신행해면서, 신앙은 아직 죽은 믿음이고 신행 행동을 옮기는 것은 안 믿음, 그걸 얘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디가 어딘지 지금 모르겠어. 자칫하면 딴 데로 가겠어. 눈 감고 하다가는 딴 데로 가요. 제 눈에 제 귀에 이게 보이고 들리는 건 뭐예요? 한국 교회가 물론 썩어가 지옥 가는 거 지가 가는 길인 게 할 말 없으나, 그러나 이웃 사랑은 말씀을 바로 전해야지. 정말로 이웃 사랑은 바로 전해줘야지. 그게 아니면 나도 악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악한 자가, 양심 하인 맞은 자가 대체 누굽니까? 더러운 자들, 안 믿는 자들.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망하는 사람 보면요, 곧 죽어도 망하는 대로 돌아댕기요. 거기 가면 지 이름 나고 좋거든. 끼리끼리라 좋거든. 정말로 그거 잠언 13장 20절요, 끼리끼리 댕기는 거는, 그러면서도 내가 왜 안 되냐, 야무지게 앞으로 너 망하고 너만 망한 줄 아나, 네 자손 3, 4대가 처절하게 당할 기다. 하나님이 그래 나도 그 길 가요. 아버지 말씀 우습게 얘기해요. 바리새인 서기가 이고 안 믿어 불신자라 저주받을 자로 끝나요. 민수기 14장 11절 찾읍시다.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잘 돼보겠다고요. 그 망할 길 어지간히 잘 갔네요. 내가 해보겠다 망해요. 아멘.
내가 했다, 내가 해보겠다 안 망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인도네시아인가 저기에도 30몇 년인가 했던 사람 내가 해보겠다 망하고 나가는 걸 봤고, 우리나라도 초창기 이승만이가 내가 해보겠다 망하고 가는 걸 봤어요. 내가 하는 건 다 망해요. 여러분 앞에 제가 무슨 간증합니까? 난 붕에 가가지고도 잠 오만 식사 대접 받다도 식당 거기서 잡필이요. 뭘 교양 예의 찾아 밥 먹고 난 뒤에 자고 밤낮 지가 하니까 망하지. 잠 오마 밥 먹다가도 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뭘 교양 예의 찾는다고 밥 다 먹고 자고 뭐 어쩌고. 아니요, 붕에 간 데가 물어보세요. 저 박 목사님은 식사 대접 받는 식당에서 식사 도중에도 잠 오면 그냥 뒤에 자더라고. 저는 그래 자요. 누가 안 자고 도사 훈련하라고 그건 망해요. 신앙생활은 도사 훈련이 아니요. 마음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야 깨끗하니, 양심이 살아야 깨끗하니. 이제 디도서 1장 15절 읽었잖아요. 세상이 내 마음만 봐라, 양심이 살아 바르면은 세상이 전부 좋은 것밖에 없어. 그런 게 전부 감사밖에 없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 21절이요. 20절, 21절, 2절 다요. 근데 내가 지금 깨끗질 못하면 얼굴이 이래요. 참 한심해요. 내 심보가 더러워 양심을 못 살려놓으니까 깨끗한 사람이 못 되어 더러운 인간이 되니 세상이 좋은 게 없어. 그런 게 밤낮 푹 해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저희 교회는 한 반 정도가 좀 그래도 안 그렇고 반 정도는 그렇고 이래 여도 이래 보면은 그 안 되는 건 자기 얼굴이 벌써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뭐 40살 넘은 얼굴 표정은 네가 책임져라고 했다는 거, 그 사람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아멘. 그 사람 변호사 시험 합격했을 때에 신문 기자들이 물었을 때 나는 어머니가 성경만 그렇게 성경만 봤다. 어떤 고등고시 시험이라도요 성경대로 쓰면 정답이요. 아멘. 나라가 썩었으면 그래 써도 정답을 안 주는 게 그 썩은 나라고. 아멘. 진리는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저도 지난날 뭐 국민학교 때 시험도 많이 쳐보고 했지만은 1년에 한두 번은 다 쳤잖아요. 그렇게 해봤지만은 바른 대답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 외 대답은 전부 다 엉터리요. 틀린 걸 주고받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나는 바르게 하지만 하나님 볼 때 네 양심이 안 살면, 양심이 하인마자 더러우면 넌 아주 더러운 자다. 하나님이 더러운 자가 안 믿는 자요, 안 믿는 자가 더럽다고 했지요. 깨끗한 자는 내 양심이 살면 다 깨끗하고. 그런데 우린 더러운 인간이 누군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학력이라는 거 거짓말 많이 배웠다 쭉 써붙이면 그것도 도장 찍어주고 출마시기 주요. 그러니 외국 사람 볼 때 대한민국 사람 우습다 이 나라는. 많이 배운다고 배우긴 배워놓고 행동으로 하나도 안 옮겨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거. 그 미국의 부흥사들이 한국 와가지고 교회에서 보면 믿는 것 같은데 문 밖에 나가면 하나도 안 믿는 것 같더니 그게 이중인격자요. 우습다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 해당자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난 어떻게 지금 대하느냐? 여러분 잘난 척하는데 하나님 말씀 갖다 주보세요. 이럽니다. 아주 더러운 인간이요. 믿지 않는 아주 악한 더러운 인간이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더러운 줄을. 누가 더러운지 분별을 못해요. 디도서 1장 15절 분명히 읽었지요. 그 읽고 나면 그만 까먹는 그 악인이요. 참 한심해요. 더러운 인간이요. 성경에서 더러운 사람 했으니 더러운 사람이요. 참말로 그 구분을 못하고 더러운 사람이 내 마음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 몸이 아프다, 사업이 안 풀린다,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마음적으로 뭐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는 거 안 풀려서 지금 그래요. 그럼 뭐가 안 풀리냐? 네 마음에 하나님 주는 복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이 더러워서 더럽다. 디도서 1장 15절 아멘입니까? 아멘. 자, 14장 11절 12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쳐서 멸하면은, 근데 지금 미국이 홀로 자기 혼자 자칫하면 유아독존같이 돼 있어요. 저절로 세계 강국이 자꾸 하나님이 우때 조상들, 여러분 똑바로 아세요. 미국의 그 사람들 조상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문화시설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문화가 어떻고 하는, 문화는 죄진 악인들이 가는 길이 문화요. 뭐 대개 문화가 뭐 굉장히 좋은 긴 줄 알고 난리인데, 그런 문화 다 내버리고 학교시설 다 내버리고 의료시설 다 내버리고 교통수단 좋은 거 다 내버리고 인디안들이 벌거벗고 살면서 오만 죽이려고 하는,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산 게 미국의 조상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좋은 일 하면 자기만 바보 된다, 이게 아주 무슨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소리가 치고 앉았어. 실제로 자기가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들이 착한 척하게 사니까, 하나님 안 믿었으니 재앙만 덕치니 착하게 살아봐야 남아 손해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된 팽배해 있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마음가짐이요. 이러니 나라 꼴이 안 된다 이 말이요. 나라 꼴이 안 된다는 건 내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뭐 그래 해봐야 남아 손해인데, 맞습니다. 남아 손해 같아. 그러면 이걸 갖다 뭘 권치 주느냐? 교육 안 돼요. 교육으로 될 것 같으면 높은 사람들, 공무원들, 자기들이 배워가지고 뭐 회사에 높은 데 사는 부정 하나도 안 해야 될 긴데, 더 많이 하는 게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세상 공부로는 더 나쁜 자나 될까? 옳은 사람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나만 옳게 산 게 손해더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옆에가 다 썩 때려도 너만 바로 살아라. 자, 골로새서 3장 23, 24절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 때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바로 살자고 우린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살 때 도와주마.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바로 살라고 보면 나만 손해더라. 저 사람 밤낮 바로 사니까 자기만 손해더라. 우리 아버지가 밤낮 바로 사니까 나만 고생하고 우리 아버지만 손해더라. 이놈을 보고 큰아노 오니까 전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바른 게 어디 있었냐 이 말이야. 신앙 믿음 아이고 바른 게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신앙을 믿음을 선물로 못 받아놓고 교회 돌아다니니 바로 사는 척 하니까 이게 나도 자손이 망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 말이요. 정말로 한심해요. 여러분 오늘 정신 뭐 잡쌌어요? 오늘 여러분 식사는 뭘 했으며 오늘 남을 뭘 도왔느냐 이 말이에요. 뭘 도왔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오늘 뭘 도왔어요? 난 직장에서 일했는데 그런 게 좋은 일 하는 기회지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었는데 그런 게 좋은 일 할 기회지요. 저는 움직일 때마다, 그냥 앉아있을 때는 기도로 내가 나쁜 놈이라 남을 바로 기도 못해준 걸 하나님께 빌고, 나가서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이는 데서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도와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 회개해야지요. 길에서 별 장사하는 사람이 다 보입니다. 하나같이 엉터리요. 장사 똑바로 하는 인간이 없어요. 똑 빌어먹게 하고 앉았어요. 그 사람 생활이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빌어먹어요. 여러분 길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 딱 봐서 이 사람 오늘 요거 고치면 복받겠다고 하는 거 찾아 딱 보고 나서 가르쳐줘 보세요. 적어도 두 가지 세 가지 나와요. 여러분 거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면 나도 똑같은 더러운 악인이지. 안 보여. 똑같으면 안 보여. 바른 사람에겐 구분기 보여.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 장사하시는 거 보니 틀림없었어.
요거 요거 건치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길에 지나댕기 봤습니까? 무슨 장사를 하든 내가 정말로 사랑했다면 바로 도와야지. 근데 내가 삐뜨니까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야. 똑같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 치고 이웃 사랑 안 하는 사람 치고 복 받아요? 저주받아 지옥까지요. 자손까지 망하지요. 어, 내가 알아야 바로 전해주지. 정말로 한심하고 딱해요. 알질 못하고 뭘 하고 앉았으니 망하는 사람 보면 딱 그 행동이요. 비슷한데 망할지 돼요. 우린 행동 어떻게 했습니까? 이 행동 한대로 하나님이 나만 손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갚아준다. 예수 믿는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더럽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한 일 하고 난 뒤에 손해 없어요. 절대로 손해 없습니다. 바로 삽시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너 언제까지 내 말 우습게 여겨서 멸시하는 우습게 여기는 자 되어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화받을 자로 살래. 그런데도 오늘날 가짜 교인들 그걸 몰라요. 또 이사야 1장 3절 4절처럼 소새끼 묘양으로 사람에게 정들어서 교회 돌아다니는 가짜들.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그런 귀신 들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정들어서 왔다 갔다. 그런 건 꼭 인정으로 뭐 얘기하며 천하의 악이요. 한마디로 나쁜 놈이다 이 말이야. 더러운 자다 이 말이야. 인정은 자기직이고 자손직이고 남을 지키는 정욕자요. 잠언 21장 25절이요. 그런 자들이 교회 댕긴다고. 그런 자들 보면요. 교회 와서 행동이 벌써 틀려. 진실로 남 돕게. 제발 여러분 멋대로 해놓고 날 좀 와가지고 축복기도 하라 소리 하지 말고 가기 전에부터 좀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요. 전부 지 생각대로 가가지고 내 생각이 뭐예요? 더럽고 추한 것. 디도서 1장 15절 더럽고 악한 것. 그 마음으로 가지고 지 멋대로 해놓고 축복해달라고 하면 그 가서 축복기도 하는 게 역겹기가 그지 없고 지 멋대로 하는 거 악에 저주받을 자에게 어떻게 내가 축복기도를 합니까? 정말로 딱해요. 성공이 뭐요?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성공이지. 쓰레기같이 돈 좀 모았다고 성공이요?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요. 금고 안에 바퀴벌레들이요. 금이들이요. 금고 안에 있는 건 돈 천지요. 그 뭐 하는 거요? 아무 소용 없지요. 바퀴벌레나 금이가 금고 안에 살지만은 돈 아무 소용 없듯이.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돈 거기 나하고 아무 상관 없어. 그런데 거기에 종로로 다니라고 정신 없어요. 이놓고 선고이래요, 거기. 참 한심해요. 어느 똥통에 있는 쥐가 밖에 있는 쥐 보고 개딱합니다. 나는 밤낮 먹을 거 걱정 없으니 부자라고. 참말로 한심해요. 나는 그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일 하면 남아 손에다 가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누가 말해도 착한 일, 좋은 일만 해라. 그러면 어느 말이 위이냐 이 말이요. 내가 해보니까 착하니까 남아 손에다 가는 지금 한국의 현실하고 우리 아버지가 착하게 사니까 나는 옳게 가해 수업도 공부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커서 내가 이 꼴에다 성공 못했다. 이렇게 이유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바르게 해라. 그러면 참말로 바른 게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참말로 바른 게 더럽지 않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은 해놓은 거 아버지가 책임져. 그러면 더러운 사람이 한 거는 더러운 자가 착한 척한 이중인격 저주재앙으로 끝나.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청소부를 하더라도 미덕씩 먹고 보자. 이게 오늘 우리의 생활 주변의 모습들이에요. 악인들의 모습이요. 그건 오늘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인간들의 타락된 저주받을 자는 그렇게 살았고 바르게 깨끗한 사람, 양심 살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말하겠다 난 손해 없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믿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온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진리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바로 살자. 그렇게 못 산 건 회개하자. 여러분 그죠? 정말로 더러운 마음은 없애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 바꾸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마라. 바리새인 되지 마라. 불신해서 안 믿는 자 되지 마라. 더러운 자 되지 마라. 자, 네가 선한 일 한 거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사회 나가면요 착한 일 하면 너만 바보다 해봐야 누가 알아주노 뭐 공공연한 소리요. 정말로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좋은 일 하다도 바람 빠지는 것 같아. 김 빠져요. 맥 빠져요. 할 맛 안 나요. 쇠가 빠지게 해봐야 대통령 하나 도둑질 하기 시작하면 수천억 닦아 먹으면 끝나는데 어느 재벌이 정치하고 야합해가지고 뭐 밑줘 먹고 치아비리면 끝나는데 내가 이래 천원, 만원, 십만원 아낄 거 이거 해봐야 뭐 하겠느냐.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안 돼요. 아버지 말씀을 멸시할 때 그런 마음이 나고 나와 하나님과 바르면은 어느 사람이 다 먹든지 말았든지 내 복까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어느 대통령이 어느 임금님이 아주 천하의 악질이라도 내 복은 못 먹어. 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요. 신명기 30장 15절 내 앞에 있는 내 복은 누구도 안 먹어. 나만 바르면 내가 다 가져가. 우리는 이 복을 약속을 믿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조금도 낙심할 거 없어. 내 복은 누구도 못 훔쳐가지고. 그러니 뭐 때문에 그 사람들 뭐 돈 많이 먹었다고 돌 던지고 춤 뱉고 욕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 못 해준 죄만 기도 쉬는 죄. 사무엘상 12장 23절 내가 그 대통령을 위해서 그 임금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못 해준 죄만 회개하지 내 복 갖다 못 먹었어. 신명기 30장 15절 자 읽읍시다. 내 복은 내 앞에 있어. 정말로 너무 좋은 하나님이요. 그러니 나만 바르면 내 복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데 지복 가져갈 줄은 모르고 어느 대통령이 도둑놈이니 뭐니 왜 쓸데없는 죄짓는 얘기만 자들어 해. 왜 남을 비방하고 해가지고 그 재앙을 나한테로 갖다 놔. 왜 내 후손에게까지 물려주는 그런 더러운 삶을 사느냐 이 말이야. 깨끗한 삶 삽시다. 믿지 않는 자는 더러운 자라 했으니 그 더러운 사람 더러운 게 뭐가 더러워서 더럽다 했어요. 마음이 양심을 못 살려서 양심 못 살린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다. 그게 안 믿는 불신자다. 목사라고 믿는 게 아니다. 양심 안 살렸으면 더러운 자가 이 앞에서가 아닌 척하고 이중인격 하는 거 그거. 그리고 세상에 학문 배운 거 대단한 전도용 똥바가지 같은 걸 갖다가 여기다 써먹는 자들 정말로 더러운 자요. 그걸 가지고 설교라고 또 듣고 있는 자들 정말로 한심한 자요. 왜 내 복을 놔놓고 왜 그래 삽니까? 나만 오늘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너 그렇게 한 거 네가 정말로 선으로 착으로 착한 거로 살았느냐? 아까 골로새서 3장 23, 22, 23절 읽었지요. 거기 읽을 때 뭐요? 마음이지요. 마음. 양심 안 살리고는 좋은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는 것 자체가 이중인격이라 얼만 가서 나와 내 자손에게 재앙이 닥쳐. 여러분 가짜 교회 다니고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손보는데 야무지게 당해요. 우리 교회 여기서도 이중인격 가짜로 사는 사람 착하게 살아봐야 남아 손해라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착하게 살아라. 내가 너한테 갚아주지. 너 기업체 사장이 너한테 갚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해. 근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회사 사장 거기서 우리 사장이 부도가 나서 나는 퇴직금도 못 받았다. 아니요. 너 우대 조상이 그 비서단지 되나? 그거로 너 회개하라고 지금 깨달음 줬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죄수가 있니 없니 하는 사람들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서 내가 하고 난 뒤에는 책임지는 하나님 오늘도 갚아준다. 내 복은 내 앞에 있다. 낙심하지 마시고 착한 일로만 갑시다. 양심 살려 바르게만 갑시다. 나와 내 후손 천만대가 복받아. 그럴 때 나라가 살아요.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이 나라는 삽니다. 네 사람 중에 하나만 전등불을 켜도 살아요. 지금 1천만이 넘으니까 네 사람 중에 하나만, 다섯 사람 중에 하나만 불 켜도 사는데 어째서 그래 이 나라는 캄캄합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냐? 우리 부산 제일교회는 지금 어떠냐 이 말이요. 거기 앉아있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야? 오늘 이 말씀대로 난 더러운 자냐? 정말 깨끗한 자냐 이 말이요. 나의 지금 이 삶을 책임질 사람, 전능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그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길 한 발자국 걸을 때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 나라 안 망해요. 좋은 일 해봐야 남아 욕먹는다, 남아 손해본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소리고 이 더러운 인간들의 소리고, 더러운 인간은 지 이름 내려는 자. 오늘날요 교회 짓고 뭐 짓고 전부 지 이름 내려가는 악인들, 뭐 교파 만들어가 지 이름 내려가는 악인들, 자기 이름 안 내면은 일도 안 하려가는 악인들, 이 썩어 빠진 더러운 인간들, 구더기 맛도 못한 더러운 인간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게 누굽니까? 회개 안 하면 나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놔두면 나다 이 말이에요. 몸뚱이에서 나오는 죄를 놔놓으면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로 깨달아야지. 그래야 종교한자가 되지. 자, 어느 도둑이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놓은 복을 훔치갑니까? 이사야 43장 13절 하나님이 한 건 누구도 방해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바르게 살아놓고 하나님이 복 주는 걸 누가 뺏어가고 손해 빈다고 남아 손해라고 바르게 못 사느냐 이 말이요. 가짜 교인이 돼서 바로 못 살았지. 내 마음이 더러운 자라 양심을 못 살려서 내가 더럽게 살았지. 해봐야 남아 손해다 했지. 우리 손해 없어요. 어떤 경우도 손해 없어. 하나님이 손해 없이 내가 갚아준다 했기 때문에. 퇴직금 못 받았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 회개는 하고 있으면 돼. 우리 조상이 머슴을 썼다가 농사 뭐 잘못됐다고 머슴 나라 쌀 두 가마 한 걸 한 가마에 줬든지 뭐 한 더러운 게 나한테 내려와서 그렇지. 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했지. 절대로 나 손해 없어. 그렇게 회개기도 해서 내 마음만 깨끗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갚아줘. 자,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자, 내 앞에 둔 복, 내 앞에 둔 저주, 나는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렵게 사는 것은 내가 더러운 저주길을 걸어왔지요. 그 저주길 걸어와놓고 잘 되길 바라면 욕심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행동한 대로 거두는 로마서 2장 6절인데 그런데 좀 배웠다는 더러운 인간들, 세상 그 거짓말 배운 걸 다 배운 줄 아는 그 더러운 인간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그런 사람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쓰는 게 지금 문제예요. 왜? 세상의 기준이 더러운 것밖에 없으니. 정말로 그런 나라가 한심해요.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들은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 미국 가서 뭐 했어요? 너 마이 배웠은 게 네가 뭐 해라가 아니요.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살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복 나만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 내 마음이 더러워서. 자, 다시 디도서 1장 15절로 돌아갑시다. 내가 오늘 고칠 건 뭡니까? 마음, 양심 살리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양심 살리는 그 말씀을 제가 국회 가서 전했는데도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 양심 안 살리면요 그 나라 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망하고 가정 가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해요. 나도 그런 설교 할 기라고 그거 가본 적은 없어요. 어딜 가거나 난 오늘 여기 가서 뭐 할 기다 나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그때 쓰는 대로만 쓰이면 된 게. 악의 도구로만 안 쓰이면 돼요.
악의 도구로 한 셀마 회개하면 돼요. 깨끗하면 의의 빙기로 쓰고 로마서 6장 13절 더러우면 악의 도구로 썼대요. 지금도 가짜 교인들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짜 교인 누구요? 오늘도 종일토록 남에게 좋은 일 하나도 안 한 악인들. 여러분 가고 앉아가 길 가도요 옆도 안 들어보가요. 뒤지거나 말았거나 조금 그 아마 바리새인 맹구로 어쩌다 그랬노 하고 욕이나 하고 핀잔이나 하고 갑비리고 수박 장사가 거짓말해도 말 안 하고 지나가요.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들어가 파는데도 말도 없이 갑비리요. 눈에 비야 알지. 나도 똑같은 애 안 비요. 그게 안 비인 게 나도 똑같은 악인이요. 악은 악길이요. 선을 찾아내질 못해요. 내가 선하면은 저 사람 거짓말하는구나. 저 잘못됐구나.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노릇. 사람이 돼야지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우리는 형식에 묶인 거 이거 고쳐야 돼. 하나님 말씀은 형식이 아니에요. 내 행동으로 바꾸는 진실이요. 정직입니다.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고 더럽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그건 어디서 차이냐? 마음 차이다. 오늘 분명히 마음 차이라 그랬어요. 마음 차이. 오늘 이 마음가짐에서 네 행동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니 착한 일을 했다고 남의 손에다가 아니다. 오늘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철림씩 갚아주니 착한 일이 언제냐? 마음이 고쳐진 사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어. 남의 손에다 손해 없습니다. 이 나라가 다 그런데 남아 해봐야 손해다. 결코 손해 없어. 아멘. 내 복은 누구도 못 가져가. 아멘.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놨기다. 여러분 내 거 가져갔다고 원망하지 마. 재산을 나누는데 형님이 다 가져가고 동생이 다 가져갔다고 섭섭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회개하세요. 아멘. 내 복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복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아멘. 다만 내가 마음이 더러우면 악한 자고 더러운 자면 저주 재앙길로 가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축복과 영생의 길로 간다고 신명기 30장 15절에 분명히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오늘 착하게 살았더니 손해다 손해 없어요. 여러분 버스 탈 때나 뭐 할 때도 조금 비가 온다고 빨리 탄다고 한다고 그러면 뒤에 타는 사람은 남이요 이웃을 내 몸이라고 했지요. 그러니 내가 비를 하나 더 맞더라도 남을 먼저 태울 줄 아는 그 삶 살 때 하나님은 손해 없다. 내가 갚아주기 때문에 손해 없다. 여러분 내가 들어서 하다가 망하지 마시고 꼭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천국 갑시다. 이 땅에서 복 받읍시다. 내가 잘 돼야 자손에게 복을 물려주고 내가 잘 돼야 애국자가 되고 내가 잘 돼야 이웃을 돕는 이 바른 길이 바로 내 길 되도록 양심 살리는 이 시간 됩시다. 양심 살리는 건 히브리서 9장 14, 15절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살려야 내 마음이 바로 살지요. 꼭 대한민국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는 여러분 제가 되시고 오늘 이 양심 산 사람 깨끗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네 믿음 바로 그게 내가 깨끗할 때 믿음이기 때문에 나를 바로 살립니다. 내 가정을 살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과 제 기도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행동이 지금 내 마음이 더러우냐 깨끗하냐 여기서 이제 인생이 갈라지는데 양심 살리냐 못 살리냐 갈라지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내 행동이 세 가지를 나타난다. 16절 디도서 1장 15절 읽었습니까? 그 밑에 16절 읽으십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한국의 요 가짜 교인들이 요래 이중인격자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행위로는 부인해 가증한 자여 이런 사람 절대로 선을 행하지 않아.
막 돈만 번다 하면 나쁜 짓 다 해버려. 참말로 불쌍해요. 내가 벌러 가면 망한다 해도 나만 선하면은 오늘 복의 길로 가게 돼 있어. 축복의 길로 가게 돼 있어. 왜? 내 앞에 복을 다 준비했는데 그 복은 못 받고 왜 그렇게? 오늘날 교파가 생기고 왜 교회가 또 말다툼에 갈라지고 왜 그러냐? 전부 욕심으로 악을 가져서 말다툼하는 건 세상의 악을 다 가진 더러운 자다. 야고보서 3장 16절이기 때문에 말다툼만 해도 시기 질투만 해도 고린도전서 3장 3절 그 육에 속한 자는 세상에 더러운 거 다 가진 자예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고 해요. 난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이 앉아가 또 이유 원망 불평 나오는 귀신 아닙니까? 왜 나는 복을 못 받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네 앞에 있는 거 못 가져가는 악인 아니냐 이 말이야. 복 못 가져가는 대신에는 저주를 가져갔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저주받고 있어요. 그러고 누구한테 무슨 도움이 얘기합니까? 누구 원망합니까? 부모가 숟가락 몽대에 안 물려줬다고요? 왜 미국 사람들은 재산을 전부 나라에 바치고 사회에 바치고 요번에 가나다도 가보니까요 밴쿠버에서 가장 좋은 공원이 어느 부자가 가지고 있다가 그 도시에 바쳐서 그 도시에서 그걸 받아가 공원을 만들어 버렸어. 밴쿠버에서 제일 좋은 공원이 어느 부자가 바친 거예요. 왜 자식 안 주느냐? 네 복은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네가 선하게 믿음으로 살면 그 복 갈 끼고 네가 악으로 살면 재앙 저주받을 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했습니까? 나 악으로 살아서 더러운 자로 살아서 이제 바로 깨달으세요. 내 앞에 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이렇게 선을 행함이 삽시다. 언제 내가 바로 되어야 여러분 오늘 문제가 오신 것 아하 내가 저주길로 갔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자였구나 디도서 1장 15절로 내가 가던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라는 것 가난이 왔습니까? 몸에 질병이 왔습니까? 자녀가 속썩입니까?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내가 저주길 가고 있구나 나만 보는 데 가서는 안 보니까 적당히 하자 이 행동으로 살아왔구나 이웃 길 가다가 보고 옆에 있는 분들이 무슨 짓을 하건 내 몰라를 하고 지나댕겼구나 천하의 악인 저주받고 화받고 자손 삼다대 망칠 가짜 교인 바리새인이었구나 바로 깨달아서 오늘 길 바꿉시다 신명기 3장 15절 내 앞에 축복의 길로 바꿉시다 조용히 눈 감으시고 내 인생길 오늘도 잘못 살아왔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양심 살려서 더러운 자에서 깨끗하고 복 있는 자로 우리 운명을 소속을 바꿔야지 뭐로 바꾸냐 그래도 비밀로 로마서 6장 16절 오늘 소속을 그래도 비밀로 바꿔야지 여러분 일이 하다가 안 될 때 벌써 난 저주길로 왔구나 뭐가 안 풀릴 때 난 저주길로 들어왔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올 때 내가 저주길로 가고 있구나 남이 안 볼 때 해봐야 나만 손해다 하는 마음이 들을 때 내가 저주길로 가고 있구나 누가 몰라줘도 나 하나 바로 삶으로 나도 밝고 우리 가문이 살고 이 나라가 밝아지는 걸 믿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약속을 믿고 살 때 여러분도 살고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다 썩어서 이 꼬라지라고 이럴 때 못 먹으면 남아 손해라고 아닙니다. 내 복은 내 앞에 그대로 있고 내 자녀도 내 복에 복받은 후 자녀에게 30 이상 하는 거 복이 돌아갈 걸 믿으시고 우리 바로 사셔서 내 개인이 살고 나라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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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도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오늘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내 복을 다 받아 나도 되고 내 가문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저 되어 다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자 되어 바리새인 서기가 안 되지 마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 자녀가 되는 아들의 복을 받읍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잘못 살았습니까? 나만 손해라는 잘못된 생각, 믿어봐야 나만 손해라는 잘못된 생각,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정치를 원망하고 교육을 원망하고 원망하던 잘못된 생각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